네, 그 2024년 1월 22일자 그 맞죠? 한국 시간도 그 나실수 팟캐스트 하려고 하고요. 그 오늘은 조금 대학원 쪽 커리어 쪽이시거나 그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쪽으로 대화를 좀 하면 될것 같고, 좀 만약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제 얘기도 좀 하고 약간 그럴 생각인데, 혹시 그 나누고자 하시는 얘기들 혹시나 있으시면 좀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좀꼭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좀 근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혹시나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살고 계신지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뻘소리, 진짜 뻘소리 하면은 그냥 요새 그냥 맥주 이것저것 먹는 게 취미가 돼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맥주 먹고 오늘은 딸기 맥주 네 먹습니다. 그냥 네 헛소리 해봅니다. 아, 부럽네요. 지금 술을 안 먹은 지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아이 생기고 나서는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이제 뭐,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새해가 되면 좀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미팅 진행하시고, 모임 진행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교수님 올려주신 영상들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연구, 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죠. 연구력 하고 있고 이제 들어와서 저녁도 운동하고 또 맞아 원래는 저녁에 일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시간 되면 또 수학 공부도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좀 이따 좀더그 긴밀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윤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 뭐그 저번 지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잘안 돼가지고 반은 도로 반응하고 있고 지금은 좀 전에 복서 해석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아참그 뭐지 슈왈츠 피그랜만가요? 최근에 그 영상 올라왔던데 그 이거 스타인 연습 문제에서 봤던 기억 나가지고 그 오랜만에 봐서 좀 약간 반갑습니다. 아, 그 약간 오늘은 이제 그말 그대로 나실수 이름처럼 나는 실수로 수학했다의 어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어떤 비로름직 이제 수학이라는 거랑 연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원 삶이랑 연결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실수로 뭔가 했다라는 거는 보통 대학원이랑 연결 짓는 게 보통 맞지 않나 싶어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또 한번 새로 들어오셨는데 혹시 노현우 선생님 본인 소개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우 선생님 혹시 들리시나요? 마이크나 이런 거 세팅하시나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준비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간 그 저도 제 근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1월 이제 말인데 열심히 이제 인터뷰들을 보고 있어요. 인터뷰들을 보고 있고, 원래 제가 솔직히 기대했던 거는 그 지금은 사실 조금 저제 기대에서는 이른 스테이지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고, 연락 온 데에서 한30% 정도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대했던 건한 맥시멈 3%에서 5%를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좀 모험으로 쓴게그 테뉴어 트랙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썼고 테뉴어 트랙만 썼고, 생각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 지금도 그런데 안 되면 접는다. 그 그냥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영주권을 현재 받았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회사 가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떤 이제 비지팅이나 이제 포닥으로 길어지기가 싫어서 그냥 그럴 바에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옮긴다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배수의 진을 쓴 상태인데, 그 연락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어서 솔직히 좀 많이 놀라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그제 어떤 이제 정서가 어떤 뭐 자랑이나 어떤 이런 거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고, 어떤 거에 가깝냐면 오늘 조금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그 대학원 다니는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무기력함도 많이 겪어 왔거든요.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동시에 굉장히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그 지금 하시나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그 겪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형 아니고요. 많이 겪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지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여러 관점들이, 여러 센스가 있는데,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했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이게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잡혀가는 것처럼 느껴진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안 되더라도 받아들일 것 같고, 잘 되더라도, 사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더라도, 근데 너무 이제 뜨지는 않는 약간 그런 마음 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얘기들 오늘 좀 해볼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현 선생님 혹시 마이크 지금 트시나요? 힘내시나요? 네, 들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고요. 그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그웹 개발자로 그 직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한 이유는 뭐 커리어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만 커리어보다는 그 수학을 통해 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것에 좀 매료가 돼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지금 이제 채널에서 24년도부터 그웹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선생님께서 어떤 이제 리딩하시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 쪽 소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분 어떤 하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좀더 얘기 나눌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그대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그 대학원 삶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나이 반 센스에서. 그래서 혹시나 대학원 삶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여러 생각들이나 어떤 나누고 싶으신 어떤 그런 그 몽상들이 좀 있으시면 그런 얘기도 좀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 그 최근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뭐어 그냥 당장은 일단 수업 잘 따라가고 그냥 사이드로 계속 어떻게 짱구를 열심히 굴려서 네 그냥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뭐첫 학기에는 그 뒤돌수도 아직 안 정하고 이러니까 그냥 일단은 첫 학기는 간좀 보고 친구 만들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요. 그냥 네 코스웍은 아, 네, 제 코스웍은 막 그냥 뭐 호몰로지 됐으나 이런 거막 수강을 했는데 그냥 듣고 사실 뭐 감을 잡을 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외계어처럼 듣고 있다가 적당히 좀 클릭도 시키 나름대로 하고 이러면서 수업 듣고 네, 친구 만들고 내 네, 당장은 그냥 그런 라이브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뭐죠? 질문이 대학원 생활 대학원 좀 말해. 삶이나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그냥 각자 생각들 좀 듣고 싶다. 그런 거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좀 이제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약간 대학원을 오게 된 케이스인데, 아닙니다. 되게 연구라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교수님처럼 어떤 이제 확고한 그런 어떤 주제의식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대학원을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깊고, 그래서 석사를 이제 전공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뭔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다른 데로 옮겨서 박사를 빨리 시작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지, 연구가 무엇이고 이런 걸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처음 여기 와서 이제 또 코스워크하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 연구 분야를 잡고 주제를 잡아가는 과정이 너무 저에게는 낯설고 힘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수님 방황도 많이 하고 무기력에 그냥 쩌들어 살아있다, 그렇게 한 진짜 1년을 낭비를 한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지? 말하면서 하다가 방금부터 드디어 이제 좀 마음 잡고
그치.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생활이구나 싶어가지고 가능성 해가지고 주제도 잡았는데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잡는다고도 그냥 확확확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서 또막 이게 뭐지? 물어보고 지도교수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겠네 뭐지? 열심히 또 생각해보다가 아 모르겠는데 다른 주제 가야 되나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펼쳐지기만 하고 이게 좀 정작 진도가 나가지는 않는 지금 삶에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좀 얘기 좀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또그 이민생님은 하실 말씀 있나요? 예, 사실 톡방에서 약간 그런데 그 다들 이제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저는 고졸이라 가지고 약간 좀 권위에 이제 압박이 돼서 사실 뭔가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은 있는데 대학원 저도 사실 그 교재 잡는 게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 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크게 분야 잡는 것도 사실 뭐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싫다 이런 건 있는데 뭐 학부 때뭐 대수학도 하고 해석학도 하고 뭐 뭐지 이산수학도 하고 조합론도 하고 아이고 황뭐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크게 막 정말 싫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가지고 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또 없지 않아 있고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는 괜찮으시면 오늘 약간 취연생님을 조금 더 메인 패널로서 좀 삼고 좀 대화를 좀 해나가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오늘의 어떤 대화의 맥락은 자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디스클레이머부터 하나 하고 넘어가면 저도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과 어떤 방향성을 따라서 그런 거랑 실제 중간 과정들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거리가 다 굉장히 멀고요. 어떤 돌고 돌고 롤러코스터를 열심히 타다가 어디론가 그냥 흘러가지는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보았던 제 주변의 네이버들을 다 그런 것처럼 저는 솔직하게는 느껴지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하나는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 온갖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어떤 그 개선해야 되는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일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저를 사실 놓고서 스스로 하는 말이고, 네, 그러니까 참 저는 다시 하라면 안할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했다가 좀더 맞고요. 솔직히 뭘 진짜 내가 이걸 알았 이런 건줄 알았으면 안 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아, 저 되게 어떤 멋진 말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 그 진짜 그런 게 아니다 진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PhD가 이제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라고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도 보편성을 담보하는 것도 큰것 같은데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안에서 크고 제가 근래에 어떤 힘들어하던 그러니까 한몇년 동안 무기력으로 힘들어하던 포인트들을 좀 약간 말씀드리면 그래요. 일단 제 얘기부터 조금 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나는 실수를 수확했다라는 말에 이제 딱 걸맞는 건데 사실 뭐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그게 안 보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그 아웃풋이 어떨지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걸 그중에서 내가 뭔가 컨트롤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 어떤 연구하는 삶은 그게 너무 안 보이고 더 나아가서 너무 잿빛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하려면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쉽다는 말은 아니죠.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근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보상도 너무나 어떤 그 기대치가 부정적일 때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뭔가 애를 써야 되는데 뭔가 그 중간에서 너무 애매한 것들 너무 그게 너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다는 거, 뭐 공부도 힘든데 근데 단순히 그게 힘들다는 게 아닌 결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 지금 이거 해도 되는 게 맞나?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맞나?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어떤 근데 거기서 그 어떤 그참 치사하게 결국 다 그거잖아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사실 굉장히 치사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어떨 때는 그냥
그냥 딱 누군가가 결정해주면 좋겠는데, 진짜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실제로 어떤 그 실체가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 네이버드에서 의미 있게 서포트를 받는 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어떨 때는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격려를 듣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말을 듣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격려를 듣고 싶다는 말이 내가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게 정말로 괜찮다는 그 긍정을 받고 싶은데, 나는 이거 내가 뭔가 하면서 아, 나는 지금 뭔가 쓰레기를 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누군가 그냥 무턱대고 정답으로 괜찮다고 하면 그거는 제 마음에 이게 안 오거든요. 그 약간 이제 그런 순간들. 근데 이제 너무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떤 이제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실제로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가장 그 힘들어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보상이 진짜로 없어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럼 내가 이걸 왜 열심히 해야 되나? 약간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런 반발 심리에서 유튜브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저쪽만 열심히 하면 재밌으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제 어떤 그 뒷주머니를 좀찬 거죠. 어떤 정서적으로도 약간 숨구멍을 좀 갖고 싶었고, 어떤 이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 공부하는 의미도 그러면서 부여하고 싶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네, 이제 그것도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근래에 좀 애쓰고 있는 건 이제 당장 이번 주말 이야기인데,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하는 이 자리에 앉으면 제가 논문을 그 파일을 안 열더라고요. 제가 그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했던 게 그냥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저는 그냥 빼가지고 그냥 제 침대 자리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노트북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펴요. 그래서 아 내가 드디어 파일을 열었다. 파일을 어쨌든 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드디어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그 뭔가 일이라는 걸좀 하려고 하는구나. 약간 그러면서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 성공담이나 이런 거랑 거리가 굉장히 먼것 같아요. 정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성공이랑도 거리가 멀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 하여튼 그냥 제 그냥 되게 나이브한 그냥 생각들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린 건데, 혹시 이제 최은 선생님 말씀하실 것들 좀 있으면 좀쭉 듣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연구만 한다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진짜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열몇 시간 해가지고 진짜 뭐라도 나오는 것 같으면 또 하겠는데, 이게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보낼 사람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금방 나가 진짜 떨어지고, 와 이거 모르겠다 진짜. 그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가져가면 왜 이렇게 했어? 근데 교수님은 봐주실 수그 뭐라고 바쁘고, 또 이건 네가 되고, 그러니까 정작 피드백은 많이 못 받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예, 애시당초에 되게 그 전에 시뮬레이션 파트를 넣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년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마음을 잡은 게 이제, 아, 아까 말씀드린 혼자 일단 살아나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처럼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좀 다른 거를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약간 저 자신한테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도 내가 이번에 일이 결국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말고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추월하고 코스만 듣고 수치하고 과제해서 나와서 성적 잘 받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잘 받는 게 좋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이 되겠다라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다른 친구들은 무슨 뭐 하이킹도 하고 막뭐 암벽등반, 실내 암벽등반도 다니면서 되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이제 잠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는 뭐 다른 과지만 막그 실험도 성과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연구 결과도 나오고 뭐 인턴도 가고 한데 하면서, 그 친구는
사람을 다 즐기는 거죠. 술도 막잘 마시고 뭐 놀러도 잘 다니고. 근데 저는 밤하늘 혼자 처박혀가지고 논문 읽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무슨 몇 시간씩을, 열몇 시간, 열몇 시간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몇 시간씩 하는데 성과는 0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와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저도 뭐 요즘에는 그래도 책을 읽거나, 아예 관련 없는 전공도 아예 관련 없는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운동을 거의 매일같이 하려고 하고, 예. 먹는 거라도 잘 먹고, 예. 그렇게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진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박사 이제 5년차 돼서 어떤 그 느껴지는 어떤 압박과 이그 차오르는 이그 힘든 마음과 이 어떤 이제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그 진짜 본인 말고는 잘 모르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모르는 영역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랑도 무관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남들이 봤을 때 뭐별 문제도 없어 보이고 그냥 괜찮은데 왜 힘들어하냐, 약간 그렇게 볼수 있는, 약간 근데 이게 그냥 엄살 부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 그걸 직접 경험을 안 해보면 정말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네, 좀 그렇죠. 제가 그 근래에 좀 무기력들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이게 무기력 중에 제가 저한테 뭐가 굉장히 제 마음에서 그 소위 어떤 이제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용어나 그런 걸로는 시험 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제가 그게 어떤 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 그 시험 들었던 그런 결들이 어떤 거였냐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는 걸 내가 왜 애써야 된다는 거지? 라는 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좀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문이 된다고 해도 마음에서 보상이 안될 때가 있어요. 논문이 된다고 해도 어떤 내 시간과 에너지 이렇게 속된 말로 그지같이 갈아 넣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그 보상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때전 그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마음에서. 아 도대체 그러면 왜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약간 사회주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딱 그거를 원하는데, 너무 너무 그런 걸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너무나 그 마음에서 그 소위 이제 시험 들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시험 들었다는 거에 제가 몇 가지 전제들을 확인하게 됐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중에서 이 순간까지 이게 안 되면 망한다는 거였어요. 저한테 힘들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제 잔마켓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까지 이게 안 되면 난 일단 망한 거야. 이때까지 이거는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일단은,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마음에서 확인하게 된 거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좀 어떤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쉬운 건데 그냥 망해도 된다. 망해도 안 죽는다. 약간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한다는 게 내가 어떤 그 혀 깨물고 뒤져야 되는 정서가 아니라, 그러면 또 거기서 새로운 관문이 있겠구나를 제가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좀 조금 편해졌어요, 마음에서. 그러면 안 되면 다시 하면 이러기보다는 안 되면 그거에 맞는 또 길이 나한테 있겠지. 약간 그게 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의사결정도 좀 명확하게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원래는 내가 인생 살면서 앞으로 수학자로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운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럼 그것도 내 인생이니까. 근데 또 가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쉽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아, 저도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내 인생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아, 나 그러면 그냥 계속 이제 그 소위 이제 테뉴어트랙 들어가기 전까지, 요새 이제 수학 쪽에서는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비지팅이나 어떤 포닥을 거치거든요. 보통 평균 한 5년에서 8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딱 이제 박사 졸업 이제 21년도에 하고, 지금 3년 비지팅 포지션 한 다음에 이번에 테뉴어트랙 안 되면 안할 거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하면 전 세계 다 쓰는데, 한국 포함해가지고 저는 그냥 난 미국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그냥 깡다구로 그냥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낮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그 그러면서 또 하고 있는 생각이, 저 요새 법륜스님 그 이제 유튜브 강의 같은 거참 많이 듣고 있지, 어떤 재미삼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포인트를 참 좋아하는 게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 같은 걸 들어보면 결국에 법률선생이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이제 시종일관 컨시스턴트한데, 뭐냐면 남의 생각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 저는 이걸 현재 저한테 어떻게 적용하겠냐면, 그치, 나한테 오퍼를 주는 사람들은 내 어떤 스스로의 이밸류에이션 기준과 당연히 다를 수 있지. 그걸 받아들이니까 괜찮은, 조금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그래도 쉽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그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치, 그 이게 어떤 저 이제 핏이 맞고 안 맞고 그런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냥 어떤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 이제 그 맥주 드시는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그 이제 그 유튜브에서 쌉소리 같은 거 이제 가 놀리던 그 시절이 제가 술 먹으면서 올리던 시절인데, 제가 그 시절을 기억을 하거든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잿빛이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완전히 단주를 하고 있는 게 아이 때문인 게 가장 크긴 한데, 그 감정적으로 이게 올라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의 루프에 어떤 스스로가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술을 안 먹는 쪽으로 그냥 저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 맞는데, 안 돼도 된다는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돼도 안 죽는다. 그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사실은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전혀. 그런 거랑 거리 말고, 오히려 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서 각오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회사 가지 뭐, 뭐 소위 이제 인더스트리 가지 뭐.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반발이 있잖아요. 어떤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크게 남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그또 힘듦도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참 뭐가 나한테 사실 더 좋고 옳은 건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네. 근데 참 이런 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면 다시는 하기 싫은 그런 경험 과정들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것 참 웃기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지금 대학원 가시려는, 지금 가신 분, 그리고 가시려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약간 조금 먼저 경험을 해본 입장들에서, 아, 이거 해보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까 하지 말아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웃기는 그런 거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제 진정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약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낮에 시간에 그래도 저는 약간 제 공부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어떤 센스냐면, 제가 이제 학부 때 그래도 수학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제 학부 4학년 때 해석학 개론을 처음 접했었는데, 당시에 기계공학과 학생으로서 굉장히 신선했었고, 이제 그게 한 15년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기록을 좀 남길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좀 해놔도 도움은 좀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얘기들은 이 시간에 좀 하고 싶고, 근데 다시 하라면 안할것 같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배운 도둑질이 이거니까 아마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 마음에서는 아, 인생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생각도 하고. 네, 여러 사람들을 이제 조인하셨는데, 지금 어떤 대학원 삶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긴 합니다. 근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주제가 명확하게 셋업된 건 아니라서 이런저런 그냥 아무 말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최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우, 그막 묵직한 무게가 확 오는 것 같아서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뭔가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정말로 뭔가 아무튼 그막 좋지도 않은 그 마이크에 그 넘어오는 그 소리가 너무 뭔가 묵직해서, 되게 심지어 지금 한국도 아니시잖아요. 타국에서 되게 힘드시겠다. 뭔가 제가 뭐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연구 쪽을 알아가지고 막 객관적인 어떤 뭐,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냥 듣고 그냥 공감해줬음 이런 것밖에 없지만, 뭔가 와참 이게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저는 그 정도의 아픔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약간 그런 그 약간 평소에 아예 안 하던 거를 한번 하면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했던 거에 강화판 말고, 예를 들어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아예 딴거 그냥 완전히 내가 평소에 집에만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가서 막 완전 미친 짓을 하고 약간 이러면은 좀 약간 우울이 해소가 되지 않으실까, 그냥 쌉소리를 남겨봅니다. 물론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만, 네, 화이팅 하시고. 네, 너무 예, 우울이 너무 강하게 공감이 돼가지고 지금 네, 아.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근데 종종 그럴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절대 뭐 이제 이게 아까 교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원 생활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저의 특성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막뭐다 그렇잖아요. 몸이 막안 좋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소화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잘 못하는 이런 몸을 갖고 있는데 앉아만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화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 나는 먹는 걸로 풀어야겠다 이러면은 나가서 저는 이제 햄버거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하는 게좀잘 맞는 편인데 이제 그렇게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자꾸 막 몸에서 올라오고 막 피부도 안 좋아지고 소화는 계속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 지금 이제 거의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미국에 자랑하는 음식들 혹은 미국 사람들이 종종 먹는 음식들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거의 삼시세끼를 다 해먹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그러니까 일부러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면은 저 사람 정신이 좀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다시 끝나는 무조건 나가야 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가지고 뭐 카페든 어디든 앉아서 거기서 뭐 시작을 해야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네, 나저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네, 진짜 정신 못 차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예 네, 그리고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아 넣었는데 농구가 영이야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제 이러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이 채널을 알게 된게 너무 감사한 게제 스스로가 수학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의 그런 영상들이나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영상들을 봐도 와, 나 진짜 얼마나 오만했던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그냥 혼자 수업을 듣고 열심히 숙제만 한것 가지고 나는 열심히 또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제 아예 그냥 진짜 길게 보고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천지 성투들 남긴 걸 그냥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코네티컷에서 이제 학위를 했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있었던, 이제 살았던 곳이 학교에서 한차 타고 한 2, 3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차 타고. 그래서 인간청정 지역이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그 채널에도 그 레코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문을 열면요. 말세 마리가 저를 반겨줘요. 제가 거기서 코로나 때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릴 위험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하도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코로 이제 코네티컷이 약간 이제 그숲 같은 게 되게 좀 약간 울창한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그냥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 들으면서 그막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거나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학교에는 그래도 이제 마음이 통하던 이제 어떤 박사 동기들도 있고 했었는데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어떤 저도 이제 그런 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그 말씀드리지만 아참참 어렵다. 근데 그 지나가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적을 옮기든 뭐 하든 지나가는 그래서 약간 대학원이 약간 항구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그냥 매년 지나면 나랑 그래도 어울렸던 사람들 그냥 사라지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러니까 저를 오히려 딱 지적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디스클레이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계속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아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컴플리먼트를 지정을 할때 각자가 사실은 각각의 네이버우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가지로 내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로 큰 거대한 바다로 퉁쳐버리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남에 대한 거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갖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게 여러 이제 소스들로 위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가 아닌가 싶고 그 저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도 어떤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들 많겠어요 주변에 그거를 제가 만약에 어떤 위축받을 생각으로 하면 그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둘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씨 속된 말로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키망짱이야. 저는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어떤 아 내가 나만 이렇게 보고 이둘다 아닌 것 같고 약간 거기서 자기 자존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가져갈지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약간 그냥 뭐 내가 이제 경쟁에서 뭔가 남들에 비해서 이긴다. 저는 이것도 솔직히 동의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실제로 뭔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어떤 역량으로. 그래서 그 길들도 잘 찾아나가야 되는 거는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잘해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잘안 되니까 여러 결에서.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어쨌든 제가 잘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근데 저도 제가 잘 못하는 거랑 남의 잘하는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또그 자유롭게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맥락을 전 정확하게 파악한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이제 뭐 수학을 공부하신 여정을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안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 치열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이제 왕왕 디스클레이머는 하셨는데, 저는 치열하게 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저는 힘들었다고 했지.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안 하겠다는 게 힘들었으니까 안 돌아가게 되지. 내가 치열하게 했으니까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힘들게 이제 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제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그게 이제 뭐 수학을 이제 굳이 안 하겠다는 이제 혹시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그 방향으로는 이제 수학을 공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하나는요, 실제를 해보니까요, 그냥 저속하게 표현할게요. 졸라 힘들어요. 알고서는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뭐 보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하니까 아, 이렇게 힘든 거였어라는 걸 알았으면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롤러코스터가 좀 어떤 단계가 좀 있긴 한데, 지금은 많이 또 터널에서 좀 지나가고 있는 면이 스스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 대학원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사람이 산다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선택을 할때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잃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잘 몰랐던 거죠.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막상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과거 같은 결의 의사결정은 전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거는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그 잠마켓에 있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 나눴는데 만약에 학계에 남게 되면 뭐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걸 이제 걷어찰 만큼 강심장은 아니거든요. 돈 준다는데 가야지. 그거는 뭐 맞는데. 근데 또안 주어진다고 하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잘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 학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결이 되게 많이 다른 이야기일 텐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원할 때는 가질 수가 없고, 가지고 나면 바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요즘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저도 징계술 하다 왔는데, 그 징계술 레코드 외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잠깐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한 게, 중간 탈주 자리 이제 어떻게 잡아올 거냐.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어도 바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약간 스터디도 사실 뭐 간단한 거지만 어쨌든 공역이 들어가는 이거니까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 저도 사실 할때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꾸준히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뭔가가 저는 사실은 첫 번째는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 약간 이 생각을 갖고 요즘은 하려고요. 저도 학계는 아니었지만 나름 현업을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로 막 우울도 오고 막 그랬는데 딱 어느 임계치에 가서 부딪히니까 내가 부서질 것 같아서 내려놓고 처음 챙긴 두 가지가 수면이랑 식사였어요. 잠을 자야 합니다. 일단 잠을 제대로 자야 평상시 생활에서의 나의 멘탈이 돌아가고 멘탈이 돌아가야 식욕이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진짜 일 많이 할 때는 막 지금보다 체중이 한 20kg 적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식사랑 수면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원래 체중으로 급격히 돌아와서 그게 조금 요즘 문제긴 한데 이제 하나 더 챙기면 이제 운동. 네, 운동 요세 가지 정도 챙기면서 밸런스를 좀 맞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이게 갖고 싶은 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원재 선생님께 말씀하신 거에서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막상 또 다른 거는 쉽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게더할 만한 게 있으면 하지. 근데 약간 참 삶이라는 게 그래서 참 애매하기 그지없다.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쉽지 않았다. 다 그렇게 표현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방금 딱그 맥락에서 제가 그 자주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세상은 70억 밸런스 게임이다. 돈벌이도 밸런스 게임이고 절대 쉬운 돈벌이 없고 쉬운 직업 없을 거다.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70억 명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떻게 이게 뒷공무니가 있겠냐, 백도어가 있겠냐,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저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애들 막 군대 너가 힘들었네, 내가 힘들었네. 하지만 사실 다 힘들었을 거 알고 그냥 각자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직업 똑같이 힘들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도 하고 아까 그리고 김원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면 만약에 학부를 수학으로 들어갈까 하면은 전 일단 아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자기 얘기를 조금씩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이제 근래 조금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좀참 많은데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쭉 돌이켜 봤는데 저는 항상 뭔가에 미쳐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했었는데 꽤 전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레슨도 받을 정도로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어린 나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피아노를 못하게 되고 근데 피아노를 이제 제가 열몇 시간씩 치다가 이제 피아노를 못하게 되니까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 근데 갑자기 저보고 아버지가 제가 공부를 좀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전교 막 수학 시험 지금 30점 맞고 이랬는데 공부를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막 했는데 또 피아노를 막열몇 시간씩 치는 엉덩이로 공부하니까 또 되더라고. 그러다가 또 뭔가 저만의 자의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알아가게 돼. 그거에 막 미쳐 있었거든요. 뭐 철학이면 철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뭐 경제학 이러면서. 되게 뭐 전문적인 레벨까지는 하이 레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순간에 미쳐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저를 규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막그 내면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에 잡아먹힌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거에 잡아먹혀서 사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게 무조건 맞는 줄 알았고. 그 내면의 호기심을 다 해소를 할 때까지 내 갈증 다할 때까지 뭔가를 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세상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걸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알아가면서 책임져야 될 거예요. 늘어나니까. 근데 또내 욕심과 무관하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막 세상의 어떤 중압감도 견뎌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욕심으로 바뀌면서 근데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이제 제가 집착하는 형태가 이제 그 욕심을 해소하는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막 작년에는 진짜 거의 막 하루도 안 쉬고 막 일을 맨날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작년 말에서야 이제 진짜 좀안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지? 그래서 아, 좀 근데 막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는 안 살더라고요. 뭔가 조금씩 놀아가면서 자기 할거 하면서 약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왔어야 했는가 좀 그냥 세게 현타가 그래서 참 인생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게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둘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좀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뻔한 말이지만 명확하게 하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거가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게 저희 자신이다 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순간도 원튼 원치 않든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든 내가 좋아야 되는 게 언제나 답이 아닌가 싶. 근데 그게 참잘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대학원 가는 분들도 내가 이제 그래도 어떤 대학원에서 누릴 게 있다고 기대를 하니까 간 건데 누린 게 없다가 아니라 그 막상 쉽지 않은 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요동치는 거죠. 여러 결에서. 근데 그게 그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보면서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인드셋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미숙해서 배워야 되는 것도 실제로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결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어떤 것들을 그 배웠다고 해서 그 배우는 과정이 힘들었으면 그게 나한테 꼭 좋은 기억이냐고 하면 그건 조금 더별또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배운 게 나한테 소중할 수 있냐? 소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으냐 하면 또 그건 또좀 다른 참 그런 게 실질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애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좀 그런 것들처럼 느껴지기는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게 그전 약간 나 실수라는 말도 그렇고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 약간 제가 이제 계속 디스클레이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확해지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해나가면서 오히려 명확했으면 쉬운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 많이 벌면 일단 이런 거를 성취를 그러니까 그것도 쉽다는 건 절대 아닌데 오히려 그 목표도 사실 명확하기가 어렵다는 걸 오히려 자신을 기만하지 않으면 보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에서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애매하기 그지없어요. 어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일 뿐이고 어떤 남의 비교는 어쩌면 참고치인데 사실은 어떤 정답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없고 어쨌든 나는 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휩쓸려 가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참 애매하게 여겨지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런 방향이 맞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시간에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우리는 당장 5분 후에 뒤질지 모르는 인생들이다. 약간 그냥 오히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러니까 누려라 약간 그런 얘기가 되면 좋겠는데 참 쉽진 않죠. 저도 그렇고 좀축 처지는 느낌이긴 한데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 맥락인 게 열심히 살았다랑 잘 살았다가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은 잘 살았다의 기준은 아 덕후가 돼야겠다. 요즘 느끼는 거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덕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저는 돌아봤을 때 저의 인생에 그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정의하기도 힘든 실수와 좌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게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일인데 따지고 보면 그걸 하고 있는 내가 좋아 보여서
남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아서 그냥 했던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뽕을 맞고 최면을 걸어서 그냥 아 이건 참 좋은 거고 내가 잘하고 있고 뭐아 명함이 나왔네 참 좋네 보기 좋네 아 이거 내가 이제 사장인데 좀 회사가 많이 커졌어 막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근데 제 안의 행복이랑 그게 관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그걸 내려놓으려고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그냥 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캠핑을 좀 갔다 왔는데 고기를 태우지 않고 맛있게 굽는 법에 대해서 정말 한 고뇌를 몇 시간 하고 가서 성공적으로 구웠는데 그런 게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일이든 간에 갈아 넣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절대로 없는 것 같은데 갈아 넣었을 때 그게 내가 진짜로 그 갈아 넣는 과정이 고통 속의 행복인지 아니면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공허한 행복 속의 고통인지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좀 하고 있고 결론은 덕후가 되자 고기 덕후가 되자 이제 이번에는 소고기를 조졌으니 다음에는 비어치킨에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 예술 아니 유저님 그 말씀에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근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한다는 게 내가 마음속에 우러나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뭘 하고 있는 남들이 원한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원하고 있으니까 어? 나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같은 대상을 원하니까 이제 경쟁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더 힘들게 하고 이게 이제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되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도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제 야 이거 좋아 보인다더라 해보자 뭐 이게 더잘 된다더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갈아 넣었는데 남는 거는 존재가 없고 본인만 자기 자신만 좀 피폐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저는 예전에 언제더라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도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성적을 놓고 이제 높은 성적을 위해서 막 서로를 갈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좀 많이 힘들어서 유학길을 선택했던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더 힘들고 한무실에서 그냥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런 게 또,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뭐냐 저 제가 이제 그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링크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이제 교수 엄마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어디 계시더라 그 위치가 정확히 미네소타 쪽이었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끔 이제 보거든요 보는데 그그 되게 저는 약간 그 약간 누님 보듯이 약간 보는 약간 채널인데 재밌어요 재밌다는 센스가 그 되게 그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그 가령 일단 본인이 왜 우울증들을 심하게 겪었는지 그리고 또 가령 지금 이제 그러니까 테뉴어 교수거든요 테뉴어를 받았는데 그 지금 이제 다니시는 학교의 다른 캠퍼스에서 석사 과정을 다시 시작하신 근래 얘기들을 좀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에 올리시는 영상에는 그 이제 그전 너무 이런 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뉴어 교수니까 이제 어쨌거나 해야 되는 기본적인 티칭이랑 어떤 그 서비스랑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티칭 트랙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얘기도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티칭 스쿨의 교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남편분은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근래에 하신 얘기를 또 유튜브에 다 하신 얘기니까 제가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어떤 그래서 애가 지금 둘이신데 그거 어떻게 커버 케어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시면서 에어비앤비 하시는 얘기, 그리고 석사 하시는 얘기, 그리고 작가로서 또 유튜 작가인 거, 유튜버인 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전 사실 그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제가 좀 느끼는 어떤 그런 거에는 보통은 이제 어떤 학계에서 어떤 이제 그 약간 정서가 그 적어도 이제 어떤 그 제도권에서 어떤 주입받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받는 정서는 어떻게 해야 어떤 그 레퓨테이션이 높은 학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사실은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되게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그거겠지만 어떤 그할 말이 많겠지만 사실
잘안 되는 것도 그잘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들도 참 중요한데 그좀그 밸런스를 잡는 게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그 극소수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로 뒤져야 된다는 것이냐? 아, 아니잖아요, 전혀. 그랬을 때 약간 그 실질적인 어떤 본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공부들 하셔가지고 그 쉽지 않은 것도 실제로 경험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면서 자신의 삶을 어떤 개척하는 그런 것도 보면 제가 참 아, 인생 참 저렇게 살면 참 괜찮겠다. 약간 보는 한 가지 본으로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약간 이우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가 뭐냐면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는 일단 박사까지 가면 공부 열심히 하겠고 그렇죠. 박사가 되는 거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오케이. 근데 그게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열심히 당겨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꿀 빠는 삶이 어느 시점부터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했었는데 그 꿀이 아니더라고요. 이쯤 가면 꿀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왜 계속 난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어떤 그 오히려 왜 새로운 걸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약간 고쪽이 되면서 오히려 예, 덕후라는 말씀하셨는데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생업에 대한 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러니까 새로운 걸안 하고 어떤 꼭 경쟁 논리에 도태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이 참 저는 멋있게 보여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분도 이제 석사 과정 다시 시작하셨다는 말을 볼때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장 확실하게 남는 건 배움이다. 근데 너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나도 꿀 빨려는 생각이 있었구나. 어떤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열심히 그냥 꿀꿀꿀 하다 보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지금 채널에서 이런저런 것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특히나 이제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만들고 하는 게 앞으로 나 10년 동안 좀 새로운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해보자 어떤 기존의 것들을 어떤 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배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랑 아까 말씀하신 덕후적인 정서랑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배우면 기본적으로 남는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할 말씀 더 있으시면 됐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그래서 근래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있거든요. 수영하고 제가 그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아 이왕 할거좀잘 부르면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노래를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가서 이제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아 이게 마이크에 대고 부를 때랑 그냥 부를 때랑 내 목소리 이질감이 너무 너무 드는 거예요. 에코 다 빼고 부르니까 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노래를 막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아, 막 갑자기 성대 구조부터 시작해서 소리의 울림 이런 거 하는데 와 아, 여기서도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 돼?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또아또 노래도 이렇게 각 잡고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노래에도 때가 있습니다. 노래도 신체 구조가 변하면 이게 안 됩니다. 노래 뭐잘 강의 잘 들으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횡경막입니다. 이게 여자분들 가수분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횡경막이 훨씬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겨내신 분들 막 가끔 TV에 나오는 이제 이선희 선생님 막 이은미 선생님 이런 분들은 유산소를 하루 2시간을 거르지 않으세요. 그 횡경막 때문에. 그리고 온몸에 그 칼슘을 엄청 섭취하세요. 골다공증 오면 노래가 안 됩니다. 몸 자체가 하나의 악기라서 현악기랑 똑같이 울림을 주는데 그걸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덕후가 되려면 덕후가 아닌 분야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고기를 굽는 것도 돼지고기를 구울 때랑 소고기를 구울 때랑 굉장히 많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점에서 그 집요함이 스트레스로 온다. 바로 접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스로 오지 않는데 여기서 내가 좀더 뭔가를 알고 싶다는 욕심. 전이 구분의 경계가 욕심과 욕망의 경계인 것 같거든요. 욕망이 생기는 그곳에서 좀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든 그 순간만큼은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한 10분, 20분 안에 얘기는 좀 정리하고 싶은데 또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유철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고기 잘 굽는 팁이 있을까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캠핑 갔을 때뭐잘 굽는 팁이라든가. 네, 이런 게좀 궁금한데. 일단 뭘로 구우실 겁니까? 캠핑 가면 그릴로 구울 것 같은데. 아, 그릴로 구우실 거면 일단 뭐나 아무 말 대잔치니까 괜찮겠죠? 유튜브 보시면 안 태우고 굽는 법 나올 거예요. 일단 그 석쇠 일단 숯을 달군 다음에 밑에 물판을 세팅하고 석쇠를 올리고 숯을 올리고 그 위에 석쇠를 하나 더 올리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그 위쪽이랑 아래쪽 석쇠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석쇠, 그러니까 숯을 놓고 그 위에 저는 굵은 고깃집 석쇠를 하나 올리고요. 그 위에 이제 얇은 석쇠 다이소에서 파는 거 있거든요. 뒤집기 쉬운 거. 그걸 하나 더 올려서 밑에 석쇠가 충분히 쇠빠지게 달궈진 다음에 얇은 석쇠로 된 거고 세팅된 고기를 바로 올려서 한 번에 착착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쇠 구울 때 힘든 게 사람들이 불만 생각하는데 뒤집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캠핑 가서 밤에 먹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게 선투입된 고기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이건지 덜이건지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그냥 라트별로 다이소 2,000원짜리 석쇠를 두개 준비해서 한 판씩 딱딱 굽는 게 적당한 온도와 마이야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외식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다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수학 지식보다 요리 실력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요리는 좀 해봐야, 직접 해봐야지 좀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알리올리오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해 보였는데, 이게 할 때마다 맛이 다르게 나거든요. 그, 언제 면수를 넣고, 그, 하여튼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볶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좀 아는 것 같아요. 직접 해보면서 이제 싱셔부를 해봐야지 계속 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돈 버는 것만큼이나 요리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경험할 때. 이게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그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진짜 먹게 되는 그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도 자취하면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많이 배웠거든요. 요리 자체가 뭔가 그냥 기본적인 센스들 있잖아요. 약간 진짜 기본적인 뭐, 칼 같이 뭐안 쓰는 거, 뭐, 고기별로 따로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굽는, 익는 순서에 따라 야채 뭐 순서 다르게 하는 거, 뭐 그런 자잘한 것도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뭔가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것과 요리를 좋아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소재를 보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막 이제 파스타 만드는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돼지국밥도 만들어 드신다고 신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무서워서 고통스러웠던 게 돼지국밥이었는데 그건 진짜 만들기가 어렵다. 지금 스파게티의 수학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봤던 것들이 있거든요. 자, 찾아보고 재밌는 게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파스타가 신기한 게 똑같은 소스에 면의 종류가 바뀌면 맛이 확 바뀌는 게 정말 이것 안에는 어떤 심오한 수학적 구조가 있지 않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얇은 면과 넓적 면과 두꺼운 면에 저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서 파스타 맛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미국에 있었어가지고 요리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리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두 가지만 먹었던 것 같아요. 샐러드 아니면은 그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두개 골라가지고
그거 한 4개 사가지고 냉장고에 놔두면 한 3일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거나 막 그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도 그거 학생 때 엄청 먹었는데 이제는 먹으면 아프던데요. 이제는 그거 종이 그릇 보면 아파요. 이제 못 먹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 요리 얘기가 나와서 저는 오늘 와이프랑 청국장을 해 먹었어요. 스파게티랑 관련해서 푸앙 카레에서부터 올라온 중요한 수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했습니다. 혹시 기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미 삼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논문에 게재가 잘 되나요? 주제가 제가 이거 전혀 중요한 문제로 모르고. 보입니다. 논문도 논문인데 이게 펀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전 제일 궁금하긴 해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네요. 저희는 뭘로 써야 될까요? 뭐 시장을 고려해서 써야 될 텐데 우동을 갖고 써야 되나요? 뭘 갖고 써야 되나요? 면발의 클래시피케이션도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텐데 모르겠네요. 파스타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사실 이제 주문할 때마다 애매한데 뭘 시켜야 되느냐 발음하기 쉬운 거 약간 그렇게 하는데 우동면에는 과연 가쓰오부시 국물이 어울리는 것인가, 카레 우동이 어울리는 것인가를 수학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크림 우동이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러 이제 써서리들 하다가 좀 정리해야 되는 좀 느낌인데 날씨는 계속 좀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떤 되게 무거운 주제로 갈 때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가기보다 그냥 좀 편하게 좀 이제 각자 생각들 좀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좀 창구 정도를 일단 좀더 쓰면 좋겠고요. 네, 그좀 끝내기 전에 혹시나 더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아, 예, 저도 뭐, 제가 뭐냐, 이 나침수 초반에 좀 분위기가 무겁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아니, 대학원을 혹시 오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이런 생활이니까 오지 마라,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근데 여기서 얻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아까 류건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물론 그런, 경험, 정신적 어떤 육체적 고통을 굳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또 그렇게 지나면서 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때의 상황은 아니니까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이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가 하면서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와 나름대로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어쨌든 예. 대학원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만. 네, 뭔가 결론이 좀 약간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유주선생님 말씀 주시죠. 뭔가 혼자 당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저도 멘트라는 좀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원할 때는 가질 수 없고 가지고 나면 원치 않지만 가지고 나도 원치 않는 원을 할수 있는 그런 대학원 생활을 한번 할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약간의 우울은 비타민과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울이 만약에 힘든 데 없으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요. 힘든데 우울이 없다. 그거는 오히려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약간 우울이 올때 이게 나한테 약간 페이스 조절을 하라는 신호구나. 나한테 주변을 환기하라는 신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돌아보고 하루쯤 잘 자고 잘 먹고 잘놀수 있는 생활을 하는 수질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효철 선생님 혹시나 정말로 박사 과정을 시작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나실수 이끌어주시면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을 삶 가운데 해주시면 너무나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 죽일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말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용히 계신 분두 분만 오늘 그러면 시키고 마무리하면 이제 강민식 선생님이랑 노현우 선생님 편만식 선생님만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였고요. 사실은 이게 일단 참여한 것 자체가 좀 처음인데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수학이라고 지금 카테고리가 다 지어진 게 있지만 이게 100년 뒤에 이게 그냥 수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연금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라지면서 과학으로 대체됐듯이 뭔가 좀 그런 거시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냥 속으로 계속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생물학이랑 수학이 맞닿아 있는 분명히 지점도 있을 거고요. 계속 그런 쪽으로 좀 파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파고 가실 텐데, 네. 힘드실 거를 저도 짐작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된것 같고요.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노현우 선생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 중에 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뭐 커리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뭐 진정 원하는 길일지, 뭐이 길로 가면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할수 있을지. 근데 어느 방향에는 확실성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함수처럼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예측되면 뭐 체념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업이 됐든. 아니, 그냥 직업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라셀스 레코드에서 봤는데, 노력의 기준을 뭐 나한테 둘 것인가, 뭐 남한테 둘 것인가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디 한 곳에 치중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나한테 초점을 더 두면,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전 지금 이 대화에서 흘러가는 이 애매함들 참 좋습니다. 확실한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참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얘기가 좀 되었으면 하고. 그럼 뭐,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